NK나우의 이초룬입니다. 올해 유난했던 가뭄과 수해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북한의 곡식 작황은 평년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개인이 경작하는 소토지나 떼기밭은 풍년이라고 하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수차를 직접 제작하거나 양수기와 물펌프를 사용해서 물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양강도 소식통은 협동농장의 쌀 수확량에 관심을 두는 주민들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고 전했는데요. 심지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국가가 몇 년 전부터 농장원에게 쌀 분배를 많이 하겠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목이 적어서 국가 농사는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편 협동농장은 평작인데 반해 개인 소토지에서의 작황은 풍년이 들어서 북한 내 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1kg당 쌀 가격은 평양이 4,880원, 신우주 4,800원, 그리고 해산이 4,750원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달 말과 비교해서 600원가량 하락한 수치입니다. 북한에서 휴대폰 사용자가 3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휴대폰 사용자가 급증한 것은 북한 당국이 김정은의 통치 자금 마련 목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대폭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팔아서 주민들이 소지한 외화를 흡수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검은 속셈이 묻어나는데요. 북한의 외화벌이 기업소는 중국으로부터 $50 정도의 휴대폰을 들여와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200에서 $300에 되팔며 폭리를 취합니다. 폭리를 통한 수익 중 기업소가 3할을 챙기고 나머지 7할은 당의 혁명 자금 명목으로 중앙당 39호실이 가져가는데요.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외화 사용을 통제하지만 휴대폰과 관련해서는 외화 거래를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입맛에 따라 정책을 바꾸는 김정은을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집니다. 북한에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이 늘면서 여권이 대폭 신장됐다고 합니다. 요즘 대다수 북한 가정의 경제권은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 각종 가정사에 대한 아내의 입김이 세졌다는데요. 북한 남성들 사이에서는 아내를 존중하거나 잘 대해주면 가정생활이 편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더욱이 아내의 생일을 각별히 챙기려는 남성들도 늘고 있다는데요.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남성들이 직장에서 아내 생일에 뭘 해줬는가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늘었습니다. 아내 생일에 화장품을 사준 남성에겐 아내에게 고기를 얻어먹을 수 있겠다거나 꽃을 사줬다는 남성에겐 아내가 술과 두부를 차려주겠다고 하거나 생일밥을 차려줬다는 남성에겐 생일날엔 굶지는 않겠다는 등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경제권이 아내에게 넘어가게 된 후에 북한 남성들의 모습,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해가는 북한 사회와 어딘지 모르게 닮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NK나우의 이초룬이었습니다.